자, 이제 오늘은 또 긴장의 시간이니까 아, 표정이 막 긴장감이 엄청 넘쳐 흐르는데 사람의 수정과 발생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뭐 배웠어? 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 배웠죠? 세포 분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전에는 뭐 했어? 생식이라는 게 뭔지 배웠어요. 생식이라는 게 뭐야? 번식시키는 거. 그렇지. 번식. 자손을 남기는 걸 생식이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은 두 가지 볼 건데, 수정이라는 건 뭐고, 발생이라는 건 뭐냐. 이제 오늘은 이제 수정에 대해서만 이제 먼저 볼 거고, 이 발생 과정에 대해서 이제 좀더 자세히 차근차근 배울 거예요. 그럼 이제 용어 구분부터 좀 하고 가자는 거지. 어찌 되었건,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를 가면 뭘 배워? 생명과학이라는 과목을 따로 배워요. 과학은 네 개로 쪼개지니까.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렇게 배우는데, 여기서 이제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거, 옛날에 이름이, 과목 이름은 생물이었어. 생물과 생명과학의 차이는 뭘까? 생물과 생명과학의 차이. 그냥 단순히 이름이 다른 거겠죠? 좀더 생명과학이 세련됐잖아. 가 아니라, 생물은 전체적으로 이제 생명체라고 있는 모든 걸다 아울러서 배우는 게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다 모든 생물을 다 이제 아울러서 얘도 배우고 쟤도 배우고 막 하는 거지. 거기서 이제 동물학, 식물학으로 나뉘어지는 거군요. 생태학 이런 걸 쪼개지는데 생명과학은 철저하게 어디에 맞추냐면 포인트가 사람에게 맞춰져 있어. 우리 그 단군 할아버지 아닙니까? 단군 할아버지. 홍익인간이야, 홍익인간. 널 인간을 이롭게 하리라. 이게 홍익인간의 모토잖아. 홍익인간 이거잖아. 널 인간을 이롭게 하리라. 생명학도 마찬가지야. 포인트는 누구에게? 사람이 맞춰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잘 살까? 사람과 관계가 있을까? 라고 하는 걸 연구하는 게 생명과학이에요. 그래서 포인트가 조금 더 이쪽으로 쏠려 있더라. 라는 걸 이제 아시면 돼요. 그렇다고 뭐 생명과학이 홍익인간의 모토를 따랐습니다. 이런 건 아니야. 그냥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배우는 게 사람의 수정 발생인데. 자. 그러면 이제 먼저 하나씩 봅시다. 수정이라는 건 뭐고, 발생이라는 건 뭐냐. 수정은 뭐야, 수정? 반짝반짝? 수정? 크리스탈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수정이라는 건 뭐야? 뭐가 만나는 거? 생식세포가 서로, 뭐 하는 거? 결합하는 걸 우리가 수정이라고 해요. 생식세포가 결합하는 걸 수정이라고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자, 남자는 뭘 만들고? 정자를 만들잖아? 정자를 만들고. 여자는 뭘 만들어? 난자를 만들죠. 자, 지난 시간에 정자와 난자의 핵상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 핵상은 EN이야, N이야? N이죠, N. 얘도 N. 얘도 N이야. 이두 개의 N이 만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의 세포를 만들어내는 것. 이거를 이제 NN이 만나서 EN이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자면 23개, 23개가 만나서 46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무슨 과정? 수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수정 과정이 있기 위해서는 뭘 만들어야 돼? 생식세포를 만들어야 하는 거고. 즉, 뭐에 관계된 거? 유성생식에 관계된 내용이다라는 거. 사람은 무성생식해요? 유성생식해요? 유성생식하죠. 남녀가 나눠져 있잖아. 자웅이체죠. 서로 다른 몸뚱아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서 수정을 하는 거지. 이 과정, 이 바로 뭐다? 수정이다 라는 거야.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내는 거지. 이건 새로운 개체라고 할수 있어? 없어?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얘네가 만나서 수정란을 만들어야 개체로서 발전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발생이라는 건 뭐냐? 발생. 발생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발생은 뭐예요? 일어날 발자에 살생자잖아. 즉 새로운 생명체가 나타나는 거지. 뒤에 이제 생명체의 특성 중에 하나에 뭐가 있냐면 발생과 생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발생과 생장은 뭐냐면 둘다 개체가 커나가는 과정인데 이건 약간 차이가 있어요. 발생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수정란부터 엄마 뱃속에 나오기까지 이 과정이 바로 발생입니다. 그러니까 뱃속에서 크는 과정이지. 몸의 기관을 형성을 하고 이제 하나의 개체로서 모양이 생겨나는 거고, 그 뒤에 태어나고 나서는 태어나면 바로 어른이 되죠. 아니요. 꼬꼬마잖아, 꼬꼬마. 그래서 점점 이제 커가죠. 크면서 그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어른 개체로서, 어린 개체가 어른 개체가 되는 생장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즉 발생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까지? 수정부터 출산까지 모체에 있는 기간을 발생이라고 합니다. 새로 치면 뭐야? 알 속에서 수정란이 뭐가 될 때까지? 태어날 때까지가 뭐가 되는 거고? 발생이 되는 거죠. 근데 생명수 중에서는 바로 이제 태어나자마자 이제 생장의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태어나고 나서도 발생 과정을 거치는 애들이 있어요. 개구리 같은 경우. 개구리 같은 경우는 알에서 올챙이가 되죠. 네. 올챙이가 돼서 어디까지? 어린 개구리. 올챙이는 지금 무슨 단계냐면 아직도 발생 단계를 거쳐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개구리가 될 때까지가 발생이고, 조그만한 요만한 개구리에서 이따만한 개구리가 될 때까지가 이제 생장 기간이 되는 거. 곤충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곤충이 변태라고 하는데 완전 변태와 불완전 변태가 있어요. 그래서 꼬물꼬물 기어다니잖아. 애벌레가 기어다니다 번데기 돼서 성충 나비가 될 때까지가 무슨 거죠?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발생이야. 이게 생장이라고 하지 않고 발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나비가 파닥파닥 한 2주 3주 날아다니거든요. 요 과정이 이제 생장기가 그래 가시는 거죠. 그럼 매미는 발생기간만 몇 년 되는 거죠. 생장기간 한 2, 3주밖에 안 되는 이런 과정도 있더라. 이제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해요. 그게 바로 수정과 발생이더라라는 거지. 의미 구분은 좀 되나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의 수정 여기 대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볼 건데요. 자 사람의 수정입니다. 자 전체적인 생명체들의 웬만한 생세포 분열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자 그러면 포인트는 어디에? 사람에 맞춰서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생식인데, 자 사람은 뭘로 나눠볼 수가 있어? 둘로 나누자면 성별을 나눠볼 수가 있죠. 뭐와 뭐? 자 남자와 여자를 나눠볼 수가 있죠. 남자와 여자를 나눠볼 수가 있고, 두 남자와 여자 성별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생식 세포가 같아요, 달라요? 서로 다릅니다. 달라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 텐데. 자, 남자는 생식기관이 어디야? 남자의 생식기관. 남성 생식기관 우리가 뭐라고 하죠? 정. 정. 소라고 해요. 여성 생식을 뭐라고 해? 난소라고 합니다. 난소라고 합니다. 자, 정소와 난소에서. 여긴 생식기관이 되는 거고, 정소에서 뭘 만들고? 정자를 만들고, 난소에서 뭘 만드느냐? 난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핵상은 각각 N, N. 이렇게 만든다라는 걸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어. 생식세포 분열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의 생식기관. 보자면 먼저 정소부터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남자의 생식관은 어떻게 생겼냐? 어떻게 생겼냐? 자 우리 이제 몸 속으로 들어갑니다. 몸 속으로 짠 하고 들어가는 거야. 몸 속으로 짠 들어가서 보자면 남성의 생식관은 어떻게 생겼냐? 남자나 여자나 정소, 난소는 각각 두 개씩 있어요. 자 남성의 생식관부터 이렇게 가서 보자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참으로 간단하지? 참으로 간단합니다.
굳이 외부는 그리지 않겠어. 몸통만 그리면 외부 그리면 심적으로 좀 그래. 심적으로 좀 그래. 그래서 어떤 기관들이 있냐? 먼저 정소가 있고 정소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부정소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정자가 가는 길, 정자가 가는 길, 정자가 가는 길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정관, 정관이라고 불러요. 그 위에 보면 이제 뭐가 있느냐? 그 위에 보면은 자 정남과 전립샘이라는 게 있고, 정남과 전립샘. 그리고 이제 여기 얘가 이제 뭐냐면 요도야, 요도. 이런 식으로 남성의 생식관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남자의 정도의 모습이에요.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 아까 생식세포는 어디서 만들어진다? 정소에서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각각의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소에서는 뭘 하느냐? 여기는 정자를 생산을 합니다. 정자를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여기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한창 왕성이야. 이게 언제 활발해지냐면 남자로 치면 2차 성징 이후에. 2차 성징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뇌에서 이제 뭘 보내냐면 이제 생식생 자극 호르몬이라는 걸 보내지. 여기서 뇌하수체에서 보내잖아요. 뇌하수체 전열에서. 배웠죠? 2학년 때. 보내면 이제 어디? 이제 정수의 자극을 받고 받는 거야. 자, 이제 너도 이제 곧 어른이 될 거야. 어른들 준비를 해라! 라고 하면서 정수에서 정자를 생산을 하죠. 근데 2차 성징이 일어나면 우리 몸은 그냥 이렇게 몸이 거대해지기만 하나요? 뭔가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그럼 뭐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 우리 몸의 기능은 누가 조절해? 호르몬이 조절하잖아. 즉, 어떤 호르몬? 성 호르몬이 또 이때 같이 분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뭘 또 정세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일을 합니다. 거기 넷이 하나, 넷이. 뇌관이라고 하는. 넷이 있잖아, 넷이. 넷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넷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참아, 이 말로 하겠네. 자, 이제 거세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죠. 거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 다 잘라버리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 다 자르면 안 돼. 어디만 제거를 하느냐? 여기 양쪽에 있는 정소, 부정소만 제거를 하는 거야. 실을 이렇게 묶어. 실을 이렇게 묶어. 이렇게 피를 안 통해 묶는다. 그냥 썩어. 나중에 말라 삐뚤어져 똑 하고 떨어져. 이제 이런 판에 꽂히던지. 아니면 진짜 칼로 이렇게 도려내는 이렇게 하면서. 쇼크사로 죽는 경우가 가만히 살아.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정자가 생산이 안 되고 성호르몬 분비가 안 되겠지.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성호르몬 분비가 안 돼. 그러면 2차 성징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아니요. 안 일어나. 그래서 그 뭐냐 드라마에 보면 뇌관들 나오면 목소리가 나와. 태훈아 막 이러잖아. 태훈아 기침 하셨사옵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 목소리가 가늘어요. 왜? 2차 성징이 없거든. 그래서 이러한 과정 거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사람들이야. 불쌍. 많이 오해를 하더라고. 그러면 막 오해라는 게 거세하면 오줌은 어떻게 싸? 이런 얘기 하는데 걔랑 관계없어. 걔는 있어요. 걔는 있어. 걔까지 없는 게 아니야. 막 앉아서 이렇게 막 처리하고 이런 거 아니야. 막 즐기 세고 절대 그런 게 아니야. 이상한 얘기로 들린 건 아니지. 성호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지. 만약에 없으면 아무튼 그래. 4시처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끔쯤 이제 여성스러운 그런 남자들 있잖아. 이제 그런 거를 좀 이제 추적을 좀 해보면, 추적을 좀 해보면 이제 조금 그런겠지. 그 여기 좀 분비가 많이 안 돼가지고 좀 약간 여성화가 되는 경우도 좀 발생을 하긴 해요. 발생을 하긴 해.
그러니까 점점 추세상으로 보면은 점점 남자에게서 성 호르몬이 좀 줄어가는 게 아닌가. 옛날에 우락부락한 남자가 인기였다. 요즘엔 좀 갸냘하고 예쁘장한 남자들 인기가 있잖아. 이게 계속 이제 몇 세대를 거쳐가다 보면 점점 여성화가 되는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지요. 자, 이제 정자를 생산했으면 이제 얘가 바로 밖으로 몸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잠시 임시 거처에 됩니다. 임시 거처. 어디로 가냐? 이제 부정소로 이동을 해요. 자, 부정소는 이제 무슨 일을 하느냐? 여기서 이제 정자가 성숙하는 단계입니다. 정자가 이제 바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얘는 이제 성숙을 좀 시켜요. 2, 3일 정도 성숙을 시켜요. 임시 숙소 정도 상상, 부정소. 자, 부정소에서 정자가 성숙이 되고, 이제 어디에 이동하냐, 정관을 통해서 이제 요도로 막 이동하는 거야. 정관을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자, 자, 정관은 뭐야? 정자의 이동 통로가 된다. 그 다음에 그럼 정남과 전립쌤은 뭘 하느냐? 아, 여기 사는 일에 뭐냐면 자, 이 정자를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생식. 뭐하게? 수정을 위해서잖아. 다음 개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생식을 위해서 정자를 만들어내는 거지. 얘는 이제 사명은 누구야? 정자의 사명. 내가 태어난 목적은 뭐예요? 수정시키는. 그렇지. 수정을 위해서 태어난 거잖아. 다음 개체로 변신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난자를 만나야 돼. 네. 만들어진다고 무조건 난자를 바로 만나요? 아니요. 아니야. 어떻게 돼야 돼?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손잡고 자야? 손잡고 자야? 난자를 만나겠지. 네. 어릴 땐 그런 생각도 했어. 유치원 선생님이, 네, 유치원 때, 뭐라 생각을 했냐면, 아이, 어릴 때라 좀 그러는데, 이게, 남자의 몸에서 애기 씨가 만들어지고 여자의 몸에서 애기 집이 만들어진대. 그래서 나중에 애들이 만난다는 거야. 근데 어린 시절에 뭘로 생각을 했냐면 막 아빠가 자고 있을 때 입속 입에서 이제 애기 씨가 탈출하는 게 엄마가 자고 있을 때 이제 입속에서 이제 애기 집이 탈출. 그래갖고 몸 밖 어딘가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손잡고 엄마 몸속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어. 어린 시절이었으니까 유치원 때나 가는 거지. 그걸 이제 깨달은 거지. 언제? 초등학교 9학년이 되었어. 성교육 시간에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지. 아, 삶이란 그런 거구나. 인간이란 저런 거구나. 드디어 알게 되었는데, 자, 이제 정자가 이동을 하잖아. 어제서 목적은 뭐야? 정자는 난자를 만나야 돼. 근데 이 난자를 만나기 위해서 정자는 뭐야? 여자 몸에서 생각을 하자면 외부에서 들어온 거잖아. 그리고 또 이따 여성의 생식을 얘기하면서 또 하겠지만 외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나쁜 물질들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 보호를 해줘야지. 보호를 해줘야 돼요. 보호를 해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여자의 몸에는 여러 가지 방어 물질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어 물질이 있는데 그 방어 물질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완화시켜주는 물질을 분비를 해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 정액이라고. 오우씨, 정액이라고 해요. 정액을 생산을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자가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정액을 만들어요. 그래서 남자의 몸에서는 이제 분비가 될 때 정자가 나올 때 정자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정액이라고 하는 약간 투명 끈적끈적한 액체가 같이 나오게 돼요. 자, 알겠죠? 이거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몸속에. 근데 보면은 요도잖아. 요도. 요도란 게 뭐야? 요도란 게 뭐야? 요도 배웠을 텐데. 중2 때 오줌관이잖아. 오줌관. 오줌 나오는 통로야. 자, 봐봐. 정관을 통해 나갔어. 어디로 가? 요도를 통해서 밖으로 나온단 말이야. 근데 왜 오줌 나오는 게 있지? 남자의 몸은 오줌 나오는 길이랑 이 정자 나온 길이랑 한 개밖에 없어. 절대 두 개가 동시에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두 개가 동시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가 나오려고 하잖아? 딱 막혀. 여기 두 개가 동시에 나오잖아. 그런 신비를 가진 게 남자의 몸이야. 여자는 안 그러거든.
그래서 안 그래요. 상관없어요. 이게 난짝 못 먹고 팍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어요. 자, 이렇게 되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여자의 생식기관은 어떻게 생겼냐. 아, 이거 글쎄요. 살짝 좀 그래. 아니, 뭐 이렇게 그리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표현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항상 그리고 나면 뭔가 좀 아쉽단 말이야. 오늘은 뭔가 좀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 얼추 비슷했어. 코끼리점입니다, 코끼리점. 이게 여성의 생식기관입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기관을 좀 이제 살펴보자면, 이제 여기가 뭐냐면, 얘가 난소. 난소. 얘가 이제, 나팔관이라고 해요, 나팔관. 나팔관이라서. 나팔관. 그리고 이제, 안쪽에 수란관이. 수란관, 여기가 이제 자궁. 여기는 이제 질이라고 부르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여성의 생식기관의 모습이고. 마찬가지로 아까 정토에서 뭐 만들었어? 정자를 생산을 했고 성 호르몬을 분비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난소에서도 뭘 분비해? 여기도 아니 분비하네요. 일단 난자를 생산을 하고 난자 생산을 또 뭐 하겠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 호르몬을 분비를 합니다. 여성의 몸에서는 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성호르몬을 만들어서 여자는 2차 성징을 통해서 이제 여성의 몸으로 거듭나지.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남자 여자인 상관없이 7살 여자까지 같이 목다고 그래요. 목다는데 이제 청소년이 보통 이제 요즘엔 좀 빨라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이제 보통 나타나더라고. 그 뒤로는 어떻게 이제 따로 써야지. 같이 쓰면 이제 피곤한 상황이 생긴단 말이야. 피곤하게 느껴요. 그래. 성호르몬. 이제, 그때서야 깨닫는 거지. 그때서야 깨달아. 아. 이게 남자와 여자는 다른 거구나. 남녀를 그 전까지 잘 몰라. 그냥, 나는 이거 쟤는 없으니까, 뭐, 그냥, 사람마다 특성인가 보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닫는 거야. 쟤랑 나랑 몸이 다르구나. 어느 순간 깨달으면 그때부터 어른이라고 하더라고. 애들 말로는. 그럼 그렇대. 그래서, 난자에서 만들면, 이제 여기서 난자가 만들어지잖아. 그럼 난자가 어디를 통해서, 이제 이 수란관을 통해서 이동을 해요. 수란관을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많이 이제 헷갈려하는 게, 여기서 일어나는 게 수정이 일어나요, 수정이. 수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얘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게, 여기를 이제 수정관으로 바꿔두면, 아, 이건 수정이라는 관이니까 맞겠거니, 동그라미 넘어가버려요. 헷갈려. 난자가 지나가는 길, 정자가 지나가는 길. 나팔관은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쫄쫄쫄 가다가 일로 이제 쏙 들어가요. 이렇게 쏙 들어가는 그런 역할. 이제 난자가 들어오는 통로 같은 거고, 수란관 이제 난자의 통로. 난자의 통로이자 그 다음에 여기는 수정 장소가 됩니다. 보통 여기 이제 난소가 요 안으로 쏙 들어가야 되는데, 난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난자가 이렇게 쏙 들어가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어. 정자도 이제 이렇게 헤엄쳐 나오다가 난자를 만나는 경우가 있거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자궁 외 임신이라고 하는데, 자궁 외 임신. 요거는 약 먹고 얘를 수정된 거를 없애야 돼. 안 그러면 엄청 위험해요. 아이는 여기서 커야 되거든. 밖에서 커버리면 장기다 눌러가지고 난리 나요. 이것도 되게 위험한 거. 흔하지 않은 일인데 가끔 일어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 이거는 나중에 합시다. 이거는 나중에 천천히 뒤에 가서 제가 얘기할 일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자궁. 자궁은 뭐야? 말 그대로 아이의 집이야. 아기 집. 말이야, 참 표현을 잘하는 것 같아. 아기 집, 자궁. 이름도 어쩌면 잘 지었을까. 여기서 뭐해? 태아가 성장을 하는
태아가 성장 발생한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태아에서 발생까지 점점 크는 것이고 질은 뭐예요? 외부 통로야. 이 질을 통해서 뭐가 들어오고 정자가 들어오고 정자가 들어오고 또 들어와서 생기면 어떻게 돼?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태아가 출산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죠. 이 질이라고 하는 거는 몸 안으로 이제 있지만 몸 안으로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여기는 이제 굉장히 세균이라든가 이런 거에 침입이 많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 질은 뭘로 되어 있느냐? 약간 여기 안쪽은 산성물질로 되어있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백혈구라던가 방어작용을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산성물질을 이제 줄여주기 위해서 산성물질이잖아. 산까지 산성물질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정액은 뭘로 되어있냐면 염기성으로 되어있습니다. 산과 염기가 뭔 줄은 대충 알죠? 초등학교 때 배웠으니까 이제 중학교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지만 그래서 산성물질 그리고 염기성물질이라 이걸 중화반응이라고 하는 완화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보통 한번 정제가 나올 때는 얼마나 2에서 한 3억 마리 정도 나오거든. 2억에서 3억 정도가 나오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해염처럼 가다 보면은 얼마나 백혈구처럼 어떤 건 산성물질 때문에 죽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난자는 한 달에 한 번 나오죠. 배란기라고 하면 한 달에 한 번 나온다. 근데 이것도 여기서 한 번 나오면 그 다음 달은 여기서 그 다음 여기 이렇게 교대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길 한 번 잘못 들어버려. 이게 길 선택 잘해야 돼. 쫙 가다가 쫙 나눠져. 길 선택 잘못하면 어떻게 돼? 나가리지 나가리. 게임 끝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탄생할 수 있던 계기, 우리를 만드는 정자가 되게 찍기를 잘하는 거예요, 찍기. 운이 좋았다는 얘기지. 운이 좋아. 그렇게 되는 것도 있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에 있는 생식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다. 생식이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각각 만들어낸 생식세포는 그럼 어떻게 생겼냐? 생식세포는 어떻게 생겼냐? 라는 거지요. 책을 보니까 굉장히 세밀하게 그려놨네.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굳이 뭐 이렇게까지는 말을 이렇게 막 몸 누드가 그런 거 아니잖아. 굳이 뭐 할 필요 없어. 자, 그래서 이제 생식세포에 대해서 좀 보자면 먼저 볼 건 뭐처럼 생겼어요? 풍선처럼 생겼어요. 자, 이게 뭐냐면 정자예요. 정자. 정자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맨날 그냥 단순히 올챙이 생각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정자는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어. 나름 복잡해요. 자, 그래서 정자의 생김새를 좀 자세히 살펴보자면 자,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여기는 뭐가 들어있어? 여기 이제 유전물질이 들어있지. 유전물질이 들어있지. 유전물질 들어있고. 자,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미토콘드리아. 자,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일은 뭔가요? 모르죠. 자, 미토콘드리아는 뭘 하냐면, 우리 몸에 영양분 있잖아요. 영양분을 분해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염분체는 광합성을 하잖아. 네. 그리고 이제 중2 때 배운 것 중에 소화, 순환, 호흡에서 있었지. 호흡할 때 내호흡 있잖아요. 세포호흡.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미토콘드리아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역할을 하지. 그 다음에 꼬리. 이건 이제 편모라고 하는데 헤엄치는 용도죠. 파닥파닥. 편모잖아. 털처럼 가늘어. 머리카락보다 더 가늘어요. 파닥파닥해서 헤엄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미토콘드리아가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정자에서 많이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게, 많은 사람이 헷갈려하는 게, 이 정자는 대부분 구성물질이 뭐로 되어 있을까? 흔히들 뭐라고 생각하냐면, 단백질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단백질. 그래서, 청소년기에 남자애들 보면, 청소년기에 남자애들, 반에도 그런 애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새로운 문화에 눈 뜬단 말이야. 보통 그 시점에. 이 시점에 새로운 문화에 눈 뜬단 말이야. 그럼 이제 다음날 어떻게 보면, 눈빛이 꺼매져서 이렇게. 밤새 뭘 했는지. 게임을 해서 그렇겠지. 아무튼 게임, 새로운 문화 뭐, 게임을 해서. 이거 오면 이제 눈빛이 꺼매져. 그러면서, 이제 뭘 찾아? 이제 단백질 공급 막, 닭가슴살도 많이 만든 말이야. 내가 어제 너무 열심히 게임을 해서 단백질이 부족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변에 그런 친구들인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얘네들은 이제 단백질을 먹을 게 아니라 밥을 잘 먹어야 돼. 왜냐면 얘네들이 더 많은 영양분이 뭐냐면 포도당이거든. 그러니까 탄수화물 섭취를 많이 해주셔야 돼. 그래야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가 있어. 단백질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탄수화물도 많이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 그래서 이 게임 많이 하는 친구들이 보통 어때? 밥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어? 몸이 허하니까 몸에 양기를 충족하기 위해서. 자 이제 정자고 일단 요 끝에 보면은 뭐가 있어? 뾰족하게 뭐가 있죠? 네. 왜 끝에 뾰족할까? 끝은 왜 뾰족해? 그냥 멋으로 꽃갈모자 썼어? 멋인가요? 멋? 이 꽃갈모자는 무슨 역할을 할까? 이 꽃갈모자 하는 역할은 뭐냐? 여기에 뭐가 있냐면 가수분해 효소라는 게 있어. 가수분해 효소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가수분해 효소라는 게 뭘까요? 예, 물질을 분해시켜서 뚫고 들어가는 역할. 그러니까 왜 정자의 끝은 약간 뾰족하냐? 어디 뚫고 들어가야 돼? 난자를 뚫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뚫고 들어 약간 드릴 같아. 얘가 뭐 회전하고 이런 건 아니야. 막 이렇게 문대면서 들어가는 거지. 그럼 이 끝에 있는 효소가 이 난자에 그 요거 투명대라고 하는 그 막이 있어요. 요거를 뚫고 들어가요. 뚫고 들어가 핵이랑 딱 만나야 그래 수정이 되니까. 그래서 난자 보면은 수많은 정자들이 서로 뚫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놈만 딱 들어가는 거예요. 정자들도 뭐 하면 밀어주겠다고 밀어주기. 한 놈만 밀어주기예요. 서로 들어가려고 하면 절대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 사람들이 되게 많은 오해를 하는데 일 등으로 도착한 정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얘는 그냥 희생양이야. 희생양. 한 중반부쯤 주인공은 뒤늦게 도착을 한다고. 주인공은 언제 마지막 도착한다는 말이 있잖아. 절대 첫 번째 도착한 놈은 절대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 얘는 그냥 몇 번 뚫다가 죽어. 그 다음에 뚫다가 죽어. 마지막에 뻥 하고 뚫는 놈이 있어. 걔가 미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요 끝에 뾰족한 요 부분이다. 알겠죠? 그게 되고 그 다음에 난자. 자 난자가 어떻게 생겼느냐 말 그대로 커다란 공이야. 공 커다란 공이야. 여기 이제 보면 핵이 있고 난 핵이 있고 요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이게 이제 난자의 모양. 정자에 비하면 되게 단순한 구조죠. 네. 정자는 되게 단순하게 생겼는데 자, 이 난자의 구조를 좀 보자면 이 겉에 두껍게 있는 거를 뭐라고 투명대라고 그래. 투명대. 투명대가 두꺼운 이유는 이 안에 있는 중요한 물질이잖아. 근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 투명대의 역할은 크게 이제 두 가지예요. 보호의 역할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자 만약에 정자가 수정이 되죠. 수정이 되는 생각이죠. MN 만나서 2N이잖아. 근데 정자가 두 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3N 되겠지. 4N 되고 5N 되고 할 거 아니야. 정자가 계속 들어가버려. 그러니까 정자가 하나 딱 들어오는 순간 이 투명대는 두꺼워집니다. 딱 방어벽, 철벽을 딱 세우는 거. 더 이상 들어오지 마. 우리 수정 끝났어. 간택 끝. 이렇게 되는 거지. 투명대는 두꺼워지면서 방어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 투명대 안쪽에 세포막이 있고 이제 여기에 세포질. 난자는 세포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덩치 큽니다. 세포질이 많아야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 세포질이 많아야 하는 이유. 이 세포질이 주로 뭘로 되어 있어? 영양분이야, 영양분. 나중에 얘네가 이제 세포 분열하면서
정대랑 난자가 만나면 그냥 수정돼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안에 계속 세포분열이 일어나요. 난, 할 이라고 하는 세포분열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를 위한 영양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뭐가 있어? 난, 핵이 있는 거지. 아까 정핵이 있었잖아. 여기 난, 핵이 있어. 그래서 마찬가지로 핵상은 N. 이게 이제 난자의 구조입니다. 자, 됐습니다. 정자는 스스로 자기 길을 찾아서 간단 말이야. 자기 길을 찾아서 이렇게 열심히 가요. 열별별별 이렇게 가. 그럼 난자는 여기다가 이렇게 이동을 하지. 이동을 하는데, 난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얘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요. 그냥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운동성이 없어요. 하지만 얘는 운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기는 누가 더 커? 정자가 커요? 난자가 커요? 난자. 난자가 훨씬 큽니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커요. 또 하나, 사람의 수정란은 크기가 얼마나 될까?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 보여요.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다네요. 되게 점 같아. 엄청 작아. 눈에 진짜 안 보여. 한 3주 정도 돼서 이제 이게 착상이 일어나가지고 태아가 생기면 이제 한 3주, 4주 돼야 이제 요만해지는 거야. 요만, 그 전까지는 난자 보이지도 않아. 아니, 수정, 난자 되게 작아. 근데 새 같은 경우는 어때? 우리 나란히 새들은 알이 뒤에 크잖아. 왜 이렇게 클까? 사람이 수정란은 되게 작은데 새들은 큰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지. 아까 세포질하고 영양분열을 했잖아. 세포분열하는 동안 영양분을 충전시켜줘야 되는데 얘는 어디까지? 여기서 여기 착상할 때까지, 여기 들러붙을 때까지만 영양분이 있으면 돼. 나머지는 모체로부터 공급을 받잖아. 태반 형성이 되고 탯줄에 의해서 영양분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새는 깨어날 때까지 지 스스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근데 영양분이 많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알은 큰 거죠. 우리는 몸속에 키우니까 영양분이 많이 필요가 없는 거고, 새들은 지 스스로 커야 되니까 영양분이 많이 필요한 거. 달걀이라고 하는 거. 특히 유정란 같은 경우는 유정란 그 허옇게 다 보여요. 허옇게 다 보여요. 허옇게. 흰자, 흰자. 흰자 같아 보여. 영양분. 응, 다 영양분이에요. 노른자가 보여. 얘가 나는 뭐 되는 거야? 병아리 되는 거죠. 우리는 매일 병아리를 먹고 있죠. 병아리 냠냠냠냠. 그 중국 가면 그런 거 있어. 그 오리 있잖아, 오리. 중국 그런 게 있어. 중국 희한한 요리가 많은데. 중국 가면 그런 것도 있대. 그 오리 알 있잖아. 이거를 유정란을 키워. 근데 오리가 클 거 아니야. 그걸 거의 다 큰 걸 삶아. 삶든가 볶든가 해가지고 깨보면 이제 이렇게 또아리 튼 오리가 한 마리 들어있어. 그걸 먹는다고. 그게 그렇게 맛있다고 좋아하는데. 이상할 것 같잖아. 가끔가다 계란을 깰 때 유정란 같은 경우 가끔가다 막 핏물고 이런 게 있어. 막 이렇게 뭔가 달걀 노른자가 우리가 평소에 알던 노른자가 아니라 약간 뭔가 굴곡절이 뭔가 이렇게 생긴 게 있어. 보면 먹고 싶을까? 걔는 어떻게 그런 거 잘 먹지? 이해할 수 없네. 아무튼 이거 다 발생 과정이 일부지. 그래서 이러한 정자와 난자가 딱 만나면 수정이 되는 거죠. 수정이 딱 돼. 이것도 되게 쉬운 과정일까 어려운 과정일까? 어려워. 되게 어려운 과정이지. 뭐 난자가 매일매일 나온 게 아니잖아. 남자는 정자를 항상 생산해요. 항상 생산합니다. 항상 만들어. 근데 여자는 난자 언제 만들까? 남자 여자 차이가 뭐냐면 남자는 2차 생산 때부터 정자를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자는 이 난자를 만드는 기본 세포인 그 난모세포라는 게 있어. 난원세포. 난원세포라는 건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요. 가지고 태어나 몸속에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이거를 언제 그럼 난자를 이제 계속 만들어내느냐? 2차 성기 이후에 만들어내요. 남자는 그 전만이 없어요. 정원세포 일단 없어. 없고 2차 성기 이후에만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은 보통 이제 만들 때 몇 억 마리씩 생산을 해. 보통 정량 일주일 정도 저장을 해요. 수명이 한 일주일 정도 돼. 정자는 수명. 난자는 수명이 길어봤자 하루 이틀이에요. 난자로 뿅 하고 만들어지면 하루 이틀 있다가 얘는 사멸돼. 죽어요. 그러면 이게 만나서 수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임기라고 그런 게 있어. 임신이 가능한 기간. 요즘 특별히 늘 먹어봐도 잘 돼. 임신 잘 된 기간이고. 그 전에도 물론 임신을 할 수는 있어. 확률 되게 낮은 거지. 한 달에 한 3, 4일 정도 가임기를 보통 잡는데, 요때 보통 이제, 이제 자녀 출산 계획 있으신 분들은 요때 이제 맞춰서 몸관리도 하고 이제 하시는 거지. 특히 요즘에는 환경오염이 많다 보니까 환경도 많고 대체로 이제 뭐 전자파란다 이런 게 많이 노출이 돼 있잖아. 또 많이 몸이 안 좋죠. 그럴 때 이제 점점 결혼 적령기가 늦춰지고 있으니까 그런 이유도 있고. 보통 이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는 가장 적기가 20대 초반부터 중반 이때가 초중반 이때가 제일 좋은데 보통 결혼 때 30대 넘어서 많이 해요. 그러면 정자도 별로 안 건강하고 남자도 별로 안 건강하니까 수정도 쉽지가 않고 아이들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품 처리를 좀 하죠. 약품 처리. 아, 우리 몸에 약품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약을 넣어요. 어떤 약을 넣냐면 그 요즘에 그 뭐지 슈퍼맨 돌았다 보면은 쌍둥이가 참 많죠. 네. 슈돌 보면 왜 이렇게 쌍둥이가 많을까? 환경 오염이 강하니까요. 환경 오염 쌍둥이 늘어났을까? 그게 아니라 약을 그러면 처방을 해. 어떤 약을 넣냐면 배란이 잘 안 되니까 배란이 잘 될 수 있도록 배란 유도제를 넣는 거야. 그럼 나중에 몇 개씩 나오거든. 나중에 몇 개씩 나오면 수정이 딱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쌍둥이가 많이 나온 거지. 그 다음에 시험관 아이 시험관 시술을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난알 과정 중에 일란성 쌍둥이가 많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요즘 쌍둥이가 많아. 다둥이들이 되게 많이 출산이 되는 게 점점 이제 사회적인 이런 풍토 변화를 해야 될까? 이제 그런 의학적인 모습들도 굉장히 연관은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수정 과정만 조금 더 살펴보자면 수정 과정을 좀 더 살펴볼게요. 아까 이제 수정 어떻게 되냐? 정자와 난자가 서로 만나자. 어디서 만나냐면 여기서 일어나요. 여기서 만나요. 여기서 만나면 이제 수정이라는 게 일어나고 수정에 의해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수정관을 거쳐서 이제 진로 이제 착상이라고 하는 과정 거치게 되는데 착상이라는 과정 거치게 되는데 자, 저 과정에서 자 이제 수정란이 만들어졌잖아. 그러니까 정자가 들어가면 여기서 만나면 이제 여기 있는 정핵과 정핵이 여기 들어와요. 오리지 떨어나. 오리 몸 떨어져나가고 정핵이 들어오고 난핵이 있잖아. 이 두 개가 퓨전, 융합을 합니다. 융합을 해서 이제 하나의 수정란을 수정란이 이거 정핵과 난핵이 만나서 이제 하나의 수정란의 핵을 구성하는 거야. 얘는 얼마야? 2N이 되는 거지.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다음 정리를 했고요. 지금 11시 10분인데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어렵진 않죠? 이런 과정을 지고 있는데 요 뒤에는 뒤에 이제 넘겨보시면 여자의 이제 생식 주기 그리고 사람의 발생 과정이 나와 있어요. 여기는 그거 안 나와 있네. 가끔 책들을 보면 최근에 이제 문제를 그린 게 어떤 게 있어? 이게 생명은 소중한 거야 아니야? 소중한 거죠. 아, 여기는 이제 뒤에 가서